반백년이나 이어진 긴 유랑의 역사를 접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모스티떼 호수 때문입니다. 호수에서 잡히는 풍성한 어획량은 집시의 전통을 포기하게 할 만큼 그들에겐 아주 매력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푸나 좋아. 와우. 많이 잡으셨네요. 와, 하지만 현재 이 호수에서 고기잡이가 가능한 건 실레시 일행 뿐입니다. Noi suntem în pază aici. Pază. Pază bolți. 호수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어획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호수 관리자인 실레시만이 정해진 만큼만 잡을 수 있습니다. Deci aici romii au avut bărci. Da? Pescuiau, erau angajați la firmă. Și a venit cei din Comunitatea Europeană și a zis, nu mai să pescuiește.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여전히 이곳에 뿌리 내려 산다는 마나스티리아의 집시들. 그들을 만나러 마을로 향합니다. 오, 빨래가 왜 이렇게 많죠? 아이들 옷이 많네요. 푸나, 푸나 좋아, 푸나 좋아. 오, 빨랫줄마다 빨래가 주렁주렁. 태어나 이렇게 많은 빨래는 처음인데 할머니는 아직도 빨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손녀 그리고 따님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아, 귀엽네 여기. 뭐래 둘이? 아 이치야 보여. 오진트라가. 오진트라가. Acum spăliu, a spălat aia, a stat cu spăliu, da. 유랑 생활의 습관이 밴 탓에 아직도 빨래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할머니. Avem trei camere și toate este fiecare cu copiii lor. Aia are familia lor, eu familia mea, asta familia ei. Hai mă, ieși. Bună ziua! Bună ziua! Bună ziua! 외출 나간 가족까지 모두 9명. 대가족의 형태 역시 집시 생활의 흔적입니다. 야, all family. 이제 다 모였네요. a picture all of your family. Okay? Okay, smile. 3, 2, 1. Okay. 만남의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 드렸더니 무척이나 좋아해 저 역시 기뻤습니다. 아, 귀엽다. 아침부터 시작된 빨래를 끝낸 시간. 할머니의 집안일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나! 가족들이 함께 먹을 반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배추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De ce băgăm sare ca să fie sărată să nu se strice? 여기도 한국처럼 이렇게 김장을 하네요. 양배추긴 하지만 이렇게 소금도 넣고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김장 같은 걸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양념은 단지 소금뿐. 우리의 김치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Nu o lună, mă, două săptămâni. Peste două săptămâni se murează ea ca lumea. O suflăm, o vânturăm, se apuce sarea și după aia se moaie și e bună de mâncat. Aici e fasole verde. 오래 절이지 않고 단시간에 절여 먹을 수 있는 요긴한 반찬입니다.
Aici e cel mai frumos pe lume, că n-avem, n-avem nici uși să ia. Atun 시간 부엌에선 딸 발렌티나 씨가 저녁 준비에 한창입니다. Lăsăm puțin să fiarbă, că este crudă acum, să fiarbă. 이렇게 한참을 끓인 옥수수로 가족들은 빵을 만들어 먹는데요. 유랑할 때부터 먹던 주식으로 지금까지도 매일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입니다. 저녁 준비가 끝이 나자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갑니다. 도란도란 피우는 이야기꽃이 식사의 맛을 더하는 자리. 저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물주면서. 요건 좀 담백하고요. 이건 감자하고 이렇게 야채들이 잘 어우러져서 얘랑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맛이. 근데 아벤 쪄서 먹음. 아픔 전에 심지 마이 비니. 예, 빨대 부는. 이번에. 네. 그날 저녁. 집시 마을에 흥겨운 공연이 있다고 해서 마을 공터를 찾았습니다. 집시의 전통 리듬에 맞춰 아이들이 춤 공연을 펼칩니다. 현란한 몸짓과 화려한 치장. 이 춤은 끊임없는 방랑 생활에 시름을 덜기 위해 집시들이 추었던 전통 춤입니다. Este un dans pe care noi practicăm cu copiii să-i ajutăm mai mult.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큰 줄기를 이루듯 도나우강 또한 숱한 이야기와 사연들을 싣고서 그렇게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